아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니까요. 우리 얘기하다가 10분이 넘어가면은 바로 뭐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끝내겠습니다. 양동환 교수님, 유동열 선임 연구관님하고 정영숙 교수님께서 오늘 주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잘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체로 제가 많이 배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도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용어 혼란이 우리 실제로 용어 혼란에 그치지 않고 지난 좌파 정권,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현실적으로 그러한 용어를 사용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흐리고 무시하고 헌법을 사실상 일부 저항을 무효화시킨 그런 사례를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2004년도에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당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6월 달인가요? 난파간첩과 빨치산을 민주화에 기여한 인사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특정한 사람을 민주화 인사로 인정을 하면은 민부상법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 사람들한테 거액의 보상금을 줍니다. 근데 당시 이 사람들을 민주화 인사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요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공권력에 의해서 사망에 이르렀다. 근데 그 부분은 뭐 고문에 의해서 죽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요건이 민주화에 기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문헌을 참 묘하게 만들었어요. 그냥 민주화에 기여한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민주적 기본 질서에 기여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앞에 자유라는 말을 붙이질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법 제정 과정에서 그냥 민주화 이렇게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연히 나타내주는 자유민주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만든 법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기여했다. 최소한 이거는 공감을 가질 것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당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일을 우연찮게 보게 됐어요. 그 상황은 뭐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기였는데 1기 의문사위원회에서는 감히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기여했다고 하는 이 전제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서 민주화 인사로 인정은 못하고, 그따가 부인도 못하고, 진상규명, 불능,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타협을 했습니다. 그런데 2기 위원회에서 이걸 다시 심사했습니다. 다시 심사했는데, 그 위원 9명 중에서 한 사람은 이제 청와대로 가고 또한 사람은 지방에 있어서 7사람이었는데, 제가 기각결정을 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인정한다, 반대한다 하다가 첫 번째 회의에서는 이게 인정이 안 되고 진상규명 불능으로 했다가 이상한 이유를 붙여갖고 또한번 회의를, 그러니까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어긋나게 또한번 회의를 열어갖고 거기서 인정을 한 거예요. 딱한 표, 한 표가 모자랐던 것을 그 다음번 회의를 열어가지고선 그냥 몰아주기식으로 해가지고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빨치산 난파간첩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람들 그이저 조사 조서를 보면은 그 특히 난파간첩이라든지 빨치산 한 사람의 두 사람 그 조서를 보면은 자기들은 끝까지 북한의 김일성을 자신의 조국으로 확인한다는 말을 아주 명백히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우리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민주화에 기여한 인사로 인정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그 당시 이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이런 게 일어났고 혼자만 이게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세상이 이렇게 흘러간 거를 내가 아직 못 따라간 건가? 이렇게 세상이 변한 거를 이게 민주주의고 이게 민주화라고 한 건가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을 엄청 겪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46페이지를 보니까 유동열 선임 연구관께서 여기 이 사람들이 말하고 북한 얘네들이 말하고 있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는 전혀 다른 공산주의의 실현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46페이지에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38페이지에 이들이 말하는 민주라고 하는 것은 인민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반파쇼 민주화 투쟁의 전개다.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이고 국정원 기무사 경찰 보안수사 대 해체이고 적화 통일의 벌림돌을 제거하자는 것이다. 이거를 보고 이미 2004년도에 그러니까 이미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을 그 당시에 이미 대한민국은 적어도 용어상으로는 적화가 되었었구나 한때 이런 걸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2004년도 6월 달에 이 남파간첩 빨치산에 대한 민주화 인사 인정 결정이 신문에 보도되고 난 다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진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 저게 진보가 아니고 빨갱이였구나 저게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고 하는 일본의 무리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알고 나서 그때 이른바 우리 보수 우파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주장하는 게 그래도 먹혀 들어갈 수 있었던 토양이 그때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차면 기울, 달이 차면 기울듯이 그 당시 이러한 일들이 그냥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 헌법에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헌법 전문에 나오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하는 이 말도 여러분들 헌법학자들의 몇 프로가 이른바 진보, 이른바 좌파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1993년 노무현 김대중 정권 이후 1998년 김대중 정권 이후 노무현 정권까지 10년입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까지 넣으면 1993년까지 넣으면 거의 15년의 세월이에요. 15년의 세월 그리고 가타부터 말도 없었던 물정부라고 일컬어졌던 노태우 정부까지 하면 거의 20년 가까이 세월 동안 우리의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했던 그 결과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가장 앞서서 수호해야 할 대한민국의 헌법 교수들의 과연 몇 프로가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정체성을 올바로 인식하고 이런 최소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는지 한번 이 공식 석상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도 창피해서. 그런데 이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하는 이것도 자유민주라고 하는 이 고유명사를 어떻게 해석하는 거 아니? 자유민주라는 말은 고유명사거든요. 그런데 이 자유민주라는 말을 고유명사로 생각하지 않고 형용사로 해석을 해요.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 이게 독일 좌파가 그렇게 해석했어요. 60년대 독일 좌파가 해석한 것을 그대로 따와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에 이렇게 해서 인민민주주의도 포섭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아놓은 사람들이 적지가 않아요. 오히려 제가 여기서 많이 유동열 선임연구관도 말씀드렸지만 보수골통이라는 말을 2004년 이거 이후로 제가 듣는데 아주 미치겠어요. 저도 이게 헌법을 정식으로 공부한 사람이 이렇게 모욕적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입장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게 다시 회복되려면은 적어도 10년, 15년이 다시 흘러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만 이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브랜드위원회라고 하는 게 이게 했는데 거기 국가브랜드위원회는 아마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청와대 홍보기획관이 주동이 돼서 한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